친환경 에너지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 2차 전지의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며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전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꼭 필요한데, 오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만나보러 가보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라 찾아왔는데, 예. 지금 보니까 소방복도 보이고, 예. 방화복도 보이고, 지금 뭐 하시는 중이셨어요? 아,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여기 그 화재 예방 패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방제 테스트를 지금 시연 중에 있습니다. 화재 예방 패드요? 개발한 패드는 어디 있나요? 아, 이게 바로 패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사이즈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저희들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것들은 저희들이 더 큰 사이즈로 저희들이 개발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은 이 RC 배터리 소용량 배터리를 화재 진압하는 것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재 진압 테스트를 위해 안전복을 입고 준비하는 모습.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해지는데, 지금 저희가 풀 충전된 이 RC 배터리를 강제 발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열폭주가 일어나는 순간에 제가 이 엑스패드를 덮어서 화재가 진압되는 장면을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화재를 발생시키고 패드를 덮으면 연기가 잦아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화재와 달리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러 셀로 이루어져 있어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다가 열 폭주가 일어나면서 다시 불길이 치솟게 된다. 보시면 마지막 셀 세 번째 열 폭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이상은 덮어놓고 있다가 연기가 다 제어됐을 때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국내 최대의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 나오는 그 폐유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팽창 글라스라는 소재를 갖다가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개발 중이고 수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 머티리얼로 개발 중에 있고 내년 초중에는 개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 글라스로 저희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는 소재를 저희들이 만들게 된 거죠. 자동차 해체 시 재활용 비율이 낮은 폐유리를 활용해 화재 방지용으로 사용되며 산소와 열 전달을 차단하고 유독가스와 전해액을 흡수해 배터리 화재를 막아낸다. 재활용과 배터리 화재 진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말씀. 더불어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솔루션은 제한된 곳에서만 이 화재가 예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오픈된 곳에서는 그 분말식 소화기이기 때문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그 특성상 그 다 벗어나게 됩니다. 업체 배터리 화재 방지 기술은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한다.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재활용 기술을 활용해 화재 방지까지 가능하게 만든 오늘의 극찬 기업. 보여줄 게 또 있다고 하던데요. 보여주실 게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그게 뭐예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 제품입니다. 저희 업체는 폐배터리 회수 및 보관 국내 최대 업체입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배터리가 들어오거나 침수된 배터리가 들어오거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운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에 보관 박스와 이 소화약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박스에 보관된 배터리에 팽창 글라스를 가득 채워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미리 방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냥 보관만 하는 건가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 관제 센터에서 이 박스에 있는 센서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지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온도를 파악하고 수집돼 많은 배터리의 보관 박스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2차 전지 화재 방지를 위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는 업체. 앞으로의 비전이 궁금한데. 저희는 지난 10년간 가솔린 디젤 차량에 대한 해체, 물질 재활용 분야에서 사업을 집중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비율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현 상황에서 저희는 전기차의 안전한 해체, 분리와 더불어 파생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 분야에서 집중해서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늘어난 전기차 배터리의 수량에 발맞춰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에 대한 솔루션 역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앞에 보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패드나 전기차 배터리 이동 보호가 파스를 보셨는데요. 이외에도 ES 화재 진압 장치나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진압 및 확산 방지 기술 또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폐유리 재활용 기술로 2차 전지 화재를 예방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